어, 뭐지? 이것도 뭐예요? 뭐예요? 어머, 아, 뭐야? 와, 근데 큰데? 와, 이거 동남아에 가면 있는 그 새우. 그렇죠. 네. 또 새우가이 나왔어요. 뭐지? 머리 제거하고. 어, 근데 너무 잘하신다. 근데 조근조근 이렇게 하면서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도가 빨라요. 거침없어요, 거침없어요. 네, 가위가 되게 편해요. 근막을 잘라줘야 돼요. 근막을 또?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네. 또? 약간 전문가 같아서 이렇게 벌려줘야 돼요. 저걸 이제 떠가지고 안에다 채우나? 새우 안에다가? 아, 맞다. 아, 이 안에다가 우와, 이렇게? 이렇게 안에 약간 롤처럼. 흠내. 그죠? 어머. 아, 진짜 새우 채우나? 아이디어 너무 좋다. 깜짝 박사님이 계시네. 아, 그거로 흠내. 이거는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머, 웬일이야. 와. 되게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야,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어, 뭐지? 물은 왜 붓는 거예요? 물을 붓고 그 수증기 일어날 때 뚜껑을 얼렁 덮으면 그 수증기를 익히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구나.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잘 쪄주면 맛있는 태풍제가 될 거야. 튀기는 거하고 저렇게 찜기처럼 하는 방법은 달라요, 맛이? 저 밑에는 기름이 있으니까 바삭하게 되고 안에는 이제 완자가 푹 있는 거죠, 찜기로. 와. 아, 충고인다. 오, 향도 좋을 것 같아. 와, 예쁘다. 화장한 느낌. 아, 이거 맥주네. 맛있겠다. 식감이 너무 좋을 것 같아. 진짜 잘 익었다. 아니, 어느 손님이 야, 어떤 손님이 올지 진짜 맛있는 거 많이. 아, 진짜 부럽다. 이제 메인 요리는 다 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소스를 만들어야지. 소스. 털을 한 줄까? 아, 부럽다. 아, 새우로 만든 거예요? 소스에 새우를 넣어. 소스에도 이제 새우가 들어가요. 스파이시 가루. 우스타 소스? 이거 요리 같은데? 그러니까. 이 소스가 정말 간단한데 진짜 맛있어요. 이 소스만 먹어도 맛있을 정도고. 레몬도 넣고요. 이제 중요한 치즈 네 가지를 넣을 거예요. 이 크림치즈가 제일 중요한 게 맛이 엄청 풍부해지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 시큼한 사워크림을 크게 푹 한 스푼. 와, 많이 넣는다. 모짜렐라 치즈를 야, 그 각 치즈마다 고유의 향이 있잖아요. 그걸 풍미를 살려주시면 잘 섞이도록 맛있게 비벼주면 돼. 아, 진짜 맛있겠다. 어,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 이 맛있는 치즈 네 종류가 다 들어가고 새우까지 들어갔으니까 이게 얼마나 맛있을까? 아, 저게 저렇게 녹으면서 퐁듀 같네, 퐁듀. 여기에 그냥 파스타 면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아, 이거 그냥 이렇게 먹고 싶다. 와. 빵 같은 데 올려 먹으면 맛있겠다. 아, 궁금해. 맛있지, 뭐 치즈가 네 개나 들어갔는데. 뭐, 당연히 맛있죠. 너무 잘 익었다. 야. 이제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가위가 들어가나요? 또 어떤 가위 나올까요? 궁금하다. 가위를 이렇게 많이 보긴 처음이야. 뭐야? 알아요. 어머, 나 몇 개야? 엄청 많은데요, 나. 나 이런 가위 처음 봐. 와, 어떻게 쓰지? 어떻게? 아, 쪽파가위. 아, 쪽파가위. 와, 이거 내 스타일이야. 어, 괜찮다. 이거 사야 되겠다. 사야겠다, 진짜 가위. 어, 되겠다. 이건 사야 되겠다. 굉장히 나이가 너무. 왜 칼질을 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살 게 많네. 아, 화이트 와인에다가. 맞아. 요리가 다 예쁜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인정. 어, 왔다. 누구 되게 누구다? 얄밉겠다. 다 만들어 놓으니까 와서 빨리 와서 좀 도와주지. 그러니까. 네. 아, 타이밍 기가 막히네. 도대체 누구실지 너무 궁금해요. 누구실까? 어, 누구야?
민혁 씨. 야, 민혁이 집을 와보네. 아, 감사합니다. 야. 아니, 여기. 아, 결사고 대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저와 같은 입장이신 두 분. 아, 같은 입장인 노민이와. 그렇지. 강렬했죠? 진짜 연기가 너무 강렬했어요. 평상시에는 사이 좋아요? 네, 그럼요. 한강 신발. 아니, 여기 선배님 집에 있으면 어디 나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드실 것 같은데요? 너무 예쁜데? 저 앞에서 봐도 돼요? 진짜 예쁘다. 근데 그 진짜 강 옆에 살면 추억을 많이 떠올리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뷰는 진짜 뭐 최고다. 예술이다. 진짜 좋은데요, 지금? 야, 배고프다, 야. 아, 그쵸? 아, 그... 음료수부터 빨리. 어머, 웰컴드링크까지. 와, 야, 오, 다 준비하셨다. 풀코스네요, 풀코스. 진짜 역시 뭘 아시니, 선생님. 어떻게 빨리 드시고 싶으신가 봐. 난 안 도와줘도 돼? 안 도와주실 거면서. 진짜 맛있겠다. 오, 향 너무 좋은데요? 이것도 선배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것도 대단, 대단. 나 남편 뺏기는 이유가 있어. 요리를 너무 잘해서. 아니, 이 두 분의 모습이 사실 되게 어색한 게 드라마에서는 본처와 그 바람핀 사이가 이렇게 좋은 모습이 어색해요. 상상도 못할 조합인데, 사실. 현실 모습도 어색하시죠? 영화도 있지 않나요? 남자 뺏기 이유가 있대냐. 맞아. 일단 짠할까요? 짠할까요?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뭐지, 이름이? 이거는 여기에 새우살 다져놓고 이 안에도요? 응. 맛있겠다. 나 먹을래. 이것만 먹어도 돼. 그러니까. 네. 네. 진짜. 진짜 저것만 먹어도 시시도 많이 느끼하지 않아요. 맛있다, 이거. 이거 진짜 맛있다. 다행이다. 소스가. 소스 인기 되게 많았어요. 그래요? 이거 해먹어봐야겠다. 이 안에 고기 들었어요. 고기도 들었죠? 근데 이게 새우인데. 고기 안 들었는데. 아, 고기 아니에요? 응. 저 지금 씹은 거 고기인 줄 알았는데. 이 새우 식감이 이렇다고요? 이야. 고기 맛이 날 정도로. 가령아, 이것도 먹어봐. 얘도 새우라 또 다른 어떤 새우 맛이 날지. 와! 너무 이쁘다. 개발하신 거예요? 이래서 정말 제가 개발한 거예요. 와. 태풍새 맛 궁금해요. 야, 궁금하다. 어떨까? 그리고 약간 느끼할 것 같은 거를 고추가 또. 그러니까. 이게 튀김도 아니고 찐 것도 아닌데 너무 촉촉하게 딱 잘 되는 거야. 그게 약간 스팀처럼. 촉촉하구나. 맛있겠다. 그래서 괜찮네요. 소고기 트라우마 생겨. 치즈가 막 늘어나고 막. 그렇지, 저렇게. 저거 맛있겠다. 되게 잘 튀겼는데요, 바삭하게? 짠. 두 번씩이나. 이거 자꾸 손이 간다. 맛이 되게 쫄깃하고 이거 되게 담백하다. 우리 몇 살 때 처음 만난 거 그러니까, 알아? 두 분은 언제? 너 정확히 몇 년도인지 기억해? 민영 씨랑 꽤 어렸을 때. 오래전에 봤구나. 20년? 지금 97년도면 24년 전이야. 24년? 분위기 있게 만난 게 아니고. 고추장으로? 고추장에 밥 비벼 먹는. 아, 진짜요? 모습으로 만나고. 맞아요, 맞아요. 어머나. 와, 나 이거 기억나. 그걸 또 이렇게. 나 이거 기억해. 구글로 나온 거예요? 진짜 앳되다. 남자들한테 인기 좋았지. 아, 진짜. 남자 배우들한테 정말 좋았고. 근데 진짜 민효 선배님 저 어렸을 때 완전 탑스타. 와, 민효 언니 너무 예뻐요. 이런데 텔레비에서 봤는데 같이 밥 먹고 있어요. 맞아. 그리고 이제 세월이 그렇게 빨랐다. 네. 민혁 씨는 진짜 인기 많았어. 나 알죠. 아유. 그때 봐서 알지만 진짜 인기 많. 재훈 씨도 그렇죠. 인기 그죠. 많았지. 최고였지. 저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선배님 원래 언제 처음 뵀냐면은 이 드라마면서 처음 뵀는데 하다가 중반 정도에 처음 보자마자. 우리 머리채 잡아야 돼. 바로 머리채를 잡아야 돼. 아우, 첫 만남이. 귀엽다, 이거. 드라마에서 처음 만났어, 여기 이렇게 적어요. 처음 만났어. 근데 너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어떡해! 많이 어머, 너 눈 없어? 와, 첫 만남이 어떡해.
그러니까 사연이랑도 보자마자 딱이에요. 저는 왜 저에게 보는 사람마다 다 자꾸 때리고 첫촬영이. 첫촬영이. 선배님 이거 혹시 그 샐러드? 이제 샐러드? 샐러드인데 왜? 저는 왜 고기 안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봐 이봐 왜? 보시려고 샐러드 만든 거 확실해. 아? 왜? 왜 문제의 샐러드야? 제가 좀 만날 땐 헬스장에 굳이 샐러드를 쌓아가지고 고기를 안 넣으셨는데. 그러니까 너는 이게 뺏긴 게 이것 때문에 이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비트너도 좋아요. 나 문제 샐러드죠. 샐러드 레시피 불러주실래요? 채소는 그냥 집에 있는 거 하고요. 맞아, 이 장면 있었어. 제가 이 샐러드 때문에 진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아, 그래요? 파프리카, 루꼴라, 소스는 문자로 보내줄게요. 저 약간 라면 먹고 갈래요, 약간 이 장면. 아, 그냥 소스만 레시피를 알려주면 되는데 문자로 알려줄게요 하면서 굳이 약간 레시피 때문에 만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남편이 바람이 났나? 나 일단 먹을래, 일단 먹을래. 요리 실력 때문에 뺏기시는 건가요? 맞아. 나 너무 맛있는데? 근데 샐러드 하나 때문에 남편 뺏겼다 그러긴 좀 그렇다. 그놈이 그놈이더라고. 미안해, 나도 그놈 중에 하나. 그럼. 사연이한테 전화해볼까? 미안해, 나도 그놈 중에 하나. 사연이한테 전화해볼까, 우리?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어요. 즉흥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 사연? 아, 송은이라면 또 달려가는 사연인데. 여보세요? 전남편 씨? 전남편 어디 바쁘군요, 지금.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선을 긋나? 드라마 끝났잖아요. 드라마 끝났어. 드라마 끝났어. 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 전부인 두 명이 있거든. 그래서 전화했어요. 저는 그렇게 때렸으면 앞으로 집에서 만나지 말라고 생각했어요. 어떡해. 아, 많이 미안해. 아, 이봐, 이봐, 이렇게 쌩하다고. 와, 대박! 아니, 몇 대를 때리는 거야? 그냥 손으로 박수 치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떤 멘트를 배우신 거예요? 저 진짜 때리는 거. 진짜. 드라마에서 진짜 때리잖아요. 네. 아, 연기가 아니라고요? 네. 아니, 드라마는. 뭐, 이런 이펙트 넣은 게 아니라 진짜 소리고, 진짜로 맞아서. 아니, 와. 엔지가 한 번에 간 거예요? 네, 성우 씨가 이제 상대 배우, 그러니까 가령 씨 힘들어할까 봐 되게 편하게 자기 아무렇지 않으니까 그냥 한 번에 가자고 마음껏 때리라고. 예. 혜륜 선배님도 계시니까 인사 나누세요. 성훈아. 거기 왜 있어요? 아, 이거 저기야. 그 민영이 편스토랑 출연하는데 같이 밥 먹는 거야. 조만간 같이 한번 낮에 밥이라도 한번 먹자. 알겠어요. 그냥 음식 맛있게 먹어요. 눈은 좀 바꿔. 다정하네. 어, 사연. 긴장하지 말고. 이게 느껴져? 어, 고마워. 잘 들어가. 네, 알겠어. 아이. 스윗한데요. 아. 와, 근데 진짜 좋아요. 저 이런 요리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정말. 뭐 드라마 촬영하는 동안에는 우리 시간 없어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초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성우. 아니, 나는 성우 씨가 전화 받아준 것만 해도 고맙네. 아, 되게 고마워. 가령 씨한테 그렇게 우덕거리고. 와. 아, 저도 바람피는 연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었죠? 저는, 예, 네, 저는 저기 허리를 밟혔죠. 얼굴이, 얼굴 맞는 거는 저 정도면은, 어우, 그만할래요. 촬영 안 할래요. 하고. 아, 근데 허리 밟히는 게 더 센 거 아닌가? 그래도 건강한 세 명의 형제를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아, 허리에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건강한 걸로.